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준비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파티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파티 끝판왕 발라즈 케이크! 고품격 홈쇼핑 더빙 미식회에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짜잔, 너무 예쁘죠? 어느덧 예수님 생신인데 일반인들이 더 신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따 뭐요? 너 혼자 먹고 사냐? 아, 저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내 말 안 했다는데 왜 뭐라 그래요? 아, 배경이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더빙 미식회입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CJ 쇼핑 쇼호스트 이달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발라즈의 3종 케이크를 준비했거든요. 이 케이크들 보시는 순간 너무 달콤해서 녹아드는 느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발라즈 3종 케이크입니다. 의미 좋은가? 네.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준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아야, 뭔 케이크인지 알아야지. 딸기를 갈아갖고 맹근 거 딸기 치즈 케이크요? 녹차랑 쿠키까지 시리즈다가 다 발라버려가지고 그냥 발라즈 치즈 케이크? 아따 사랑스럽다 야! 오늘의 케이크 결코 평범하지 않은 3종을 가져왔습니다. 의미 버라이어티 연극. 오케이, 시작해보죠. 먼저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까요? 그지. 자, 바로 이게 마그마 케이크입니다. 딸기 아니고요. 이 곳곳에 보이는 빨간 거 이게 다 마그마거든요. 한번 먹어볼까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먹으면 딸기 맛 난다니까요. 쫄아가지고 마그마 안 먹는 거 봐봐. 자, 이 마그마 빨간 거를 이거를 먹어야 돼요. 이것은 딸기인데? 딸기요! 계속 씹어봐도 딸기인데 이것은? 자, 바로 다음. 이거는 현무암 케이크입니다. 현무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쿠키앤크림 맛이 납니다. 자, 이 케이크 보시면 화산지층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 쿠키앤크림 맛 화강암 케이크는요, 교육용 교재로도 많이 쓰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화강암, 부드러운 화강암만 사용해서 치아 안 부러져요. 일단 먹어 보고 말씀하세요. 아, 저 한번 먹어볼까요? 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것은 아따, 이것은 화강암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고수분디 뭔 소리하는 거요? 그만 드세요. 이게 한번 맛보면 계속 먹고 싶어지거든요. 아따, 여보시오. 요것은 나가 제대로 말해줄란 게 요것은 이제 녹차 케이크는 먹는 순간 입안에서 완전 녹차밭이요. 좋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음식 싫어하는 사람도 완전 반해버려요, 이거. 야, 어때? 입안에 백두산 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하, 백두산 천지가 먹어가네. 완전히 새바닥에 그 수목원 차린 것 같은 맛이요. 먹어봐. 아, 나도 이렇게 먹을란 게 맛있어요. 아유, 말로 여기 여기다 하다 고소다. 알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케이크를 제가 한 곳에 모아볼게요. 요또 요것은 빨로금의 완벽한 조화요. 아따, 너 칼라 감각이 굉장히 이거 성숙해 보였어. 응. 케이크가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색채적인 조화도 너무 잘 맞고 자연 경관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원래 그 치즈 케이크는 단맛 맛 나는 것인데 이거 먹어봐, 그지? 이것은 완전 치즈가 헐나게 많아버려. 식감이 말인 못이야. 아, 말해보대. 나도 손가락이 묻었어요. 아따, 묻으면 어때? 발가락으로도 먹을 판인데. 하이파이브. 이 케이크로 파르페를 만들 수 있다고요? 우미, 깜짝이요. 아따, 이 친구 깜빡이도 안 끼고 들어와 보네. 장이 또 요리를 잘하거든요. 나 못할 줄 알았지. 아, 본인이 한 거야? 뭔 소리요? 발라즈 케이크만 있으면 이 뭐든 다 발라버린단 게? 대박이에요. 한번 돌려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뭘 돌려야? 요렇게롬? 자, 잘 보시오. 먼저 바나나 딸기를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요. 발라즈 케이크를 넣고 발라버려요. 아빠 술잔에 막 담아버려요. 요렇게롬. 걸리면 이제 혼나니까 퍼뜩할게요. 아따, 나가 만들어진 비주얼 보시오. 이수다 빼쁘게 올리면 전난친데 흠이 좋아요. 누룽게로. 아, 좋아요. 어느 것을 먹을까요? 이거 먹을게요. 화강암을 갈아서 딸기를 넣었네요. 여기 자갈자갈한 거 보이시죠? 진짜 맛있겠다. 스멜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 냄새가 거시기 하고 봐. 요것은 이제 수줍은 딸기로 거시기 한 것인디? 거시기 너는 줄텐게. 아, 혀. 오 마이 갓. 크리스마스 때 요렇게 차려놓고 거시기 해놓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거시기 했을 때 방문 닫고 혼자 먹어야 제맛이지? 그러지, 발라즈 케이크만 있어 불면 카페 같은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맛좋다. 음.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게 진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장은 어때? 요것은 더 장난이 없어야. 아 봐봐야 일단 안에 녹차랑 치즈가 둘이 만나갖고 바나나 빠르뼈가 되어버렸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것이 바로 발라지요. 아 맛있나 봐요. 어우 아따 찔려갖고. 나가 만들었지만 요거 하라면 솔찬이 해피 뉴이어 메리 크리스마스요. 만드는 법 진짜 쉬워요. 그냥 갈아버리면 돼요. 케이크를 갈아버리면 돼요. 아 맞는 말이요. 아 근데 이거 비슷한 맛이 있는데 생각 안 해요. 네, CJ몰 앱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이 발라지 3종 케이크 보기만 해도 너무 달콤해 보이는데요. 앞장서요, 앞장서. 그만 아이들 매력을 또 장아 준호가 소개해 줘야 되는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러세요. 천사 손으로 내 팀 못 봐서 따라와 종이라. 아, 빨리 빨리 가. 아 몰라 몰라 버려. 아 또 어디 버려?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주는 내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케이크 발라즈.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쟁여두고 싶은 특급 디저트 발라발라 발라즈. 저도 이미 주문 완료. 아, 이 케이크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 녹치케, 딸치케, 쿠치케 색깔이 알록달록해서요 보석 같기도 하고 영롱한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발라즈 3종 케이크 가격 한번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3종 구성 어떤 걸 선택하셔도 가격 25,900원에 배송해 드릴 거고요. 아니 심지어 무료 배송. 그리고요 받아보실 때 저희가 예쁜 패키지로 포장을 해서 준비해 드릴 거니까 그것까지도 예쁘게 기분 좋게 선물하는 느낌으로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이 케이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1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잠깐 떨려가지고 심호흡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이 화강암 케이크 어떻게 만들었느냐. 화강암에 치즈를 두 개 놓아요. 이상입니다. 아따 아따 방송을 막해보네. 다른 거 좀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단데 물을 막 자 두 번째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마그마로 케이크를 만들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이 칼 잘 되는 칼로 재료를 사무라이처럼 썰어버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특수 칼로 마그마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그마를 땅에 심으면 열매가 열리게 되죠. 마지막 케이크 설명해 주시죠. 아, 귓구멍 열고 잘 들어봐요. 긴장 안 했어요? 나 설명이 정석이란 게 봐봐요. 에, 녹차의 케이크 네. 옆집 풀을 확 다 뽑아다가 야 그런 방법이 초원에 심어다가 좋은 녹차만 골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케이크에 뿌린다. 네, 그린벨트 아니고요. 치즈랑 이 막 비벼가지고 대단. 김장만 길어 네. 버무리면 바로 녹차 맞죠? 케이크가 돼버려요. 근데 집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음리한테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눈이 녹차가 돼버는데 대단하시네. 주문하면 끝인지 그것을 왜 보던지 모르겠어. 전화도 되고 앱도 되고. 아우 기가 막힌 설명. 어? 뭐야? 화장이야? 뭐야? 위에서? 위에서 내려온 거야? 아따 고마워요. 아니, 우주의 중력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케이크란 말이야? 요렇게 포장된 건 처음인데? 포장이 안전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발라즈 미개봉품이란 게 와 원래 케이크 배송하면 다 망가져서 못 먹을 때 많아요. 내용물이 엉망일 수도 있...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화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내려온 케이크인데 모양이 하나도... 아따 이거 봐 완벽하게 특수 포장으로다가 요렇게 와버렸어? 안에 얼음팩까지 있어가지고 어우 엄청 차갑거든요? 자 개봉 전에 나가 연출 한번 할게 뿅! 왔다 완전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구만. 오 안 망가졌어. 야 이거 최고요. 네, 그러니까 화성이 아니라 목성, 토성, 보성에서라도 끄떡 없어. 최고요. 완벽해요. 화성이 영어로 화성이. 마스. 3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지금 딱 보시면 칼집이 이렇게 세 번 딱 나 있거든요. 세 번. 대박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어메이징. 야, 화성이, 화성이. 야 어메이징. 와 보이소. 화성이 설명 좀 해주세요. 와 보이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이리 오라 갈게. 이리 오세요. 잠깐만 누구야? 외계인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케이키 사장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사 비행사 이거 가져오시느라고 엄청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케이크 얘기하셔야죠. 없는데. 자 여기서 사심 치우시면 안 돼요. 이 발라즈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휴먼 리소스를 투입했습니다. 뭔 소스라? 집에서 편하게 배송받아 먹을 수 있을까가 포인트죠. 맛은
자신 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누구세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맞아. 케이크 대표요. 4년째도 나왔어 그럼. 저 아니면 지구상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발라즈 만세! 직접 설명해 주세요. 제가 르꼬동굴에서 배운 노하우를 모두 투입했어요. 맞아요. 회심의 맞아요. 역작이죠. 르꼬동은 우이동 옆이지요. 나도 알죠. 무슨 소리신지? 그리고 이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 세 가지 층을 보세요. 쿠키, 치즈, 초코빵. 방금 제가 굉장히 네, 멀리서 가지고 왔는데도 이렇게 차가운 상태로 배송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거예요. 저와 셰프님의 명작이죠.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역시 나야. 완전 빠졌군. 별 말씀을요. 사랑의 힙으로 막 커팅도 하더라고. 커팅하는 와우. 모습 눈앞에서 보고 싶네요. 이걸로 이걸로 커팅하시는 거예요? 호호호호,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라 사랑의 칼이지.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유 칼 좀 치워주세요. I'm your father? 특수 레이저 장비로 미리 커팅을 해와서 먹기 편하실 거예요. 엄마 누나 몰래 먹기도 편해요. 그냥 성성 썰리는군요.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보여주시오. 요렇게 요렇게 고롬고롬 내 맘대로 골라서 완전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야, 이것도 이렇게 획기적일 수가 없다. 물론 세 개 다 사셔야 된다는 거. 아따, 이제 말 좀 그만하고 먹죠잉. 저도 오랜만에 먹어볼게요. 역시 나야. 진짜 치즈를 느끼시려면 이 정도는 한 입에. 저도 한 입만 먹어볼게요. 어차피 한 번 먹게 되면 발라즈의 노예가 될 건데 한 번에 세 개 다 사세요. 제 웨딩 케이크도 발라즈입니다. SNS에서 이미 대박난 케이크죠. 아, 정신이 혼미해지는 아무튼 맛이야. 지금 중력차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나페티. 네, 고맙습니다. 근데 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너 화성 2시 불자더라뇨. 야, 정말 언빌리버블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요. 뿌잉 뿌잉. 귀엽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많죠. 안녕. 연인과는 딸치케, 친구들과는 구치케, 부모님과 녹치케. 선물할 때 부담 없고 받는 순간 행복해지는 발라즈 치즈케이크. 추운 연말 따뜻한 당신의 마음을 발라즈에 실어보세요. 네, 오늘은 진짜 이 발라즈 케이크처럼 조금 로맨틱하고 달콤한 시간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CJ몰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CJ몰 앱으로 들어오시면 발라즈 케이크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발라즈 케이크와 함께 이번 연말은 조금 더 달콤하고 로맨틱한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 개씩 사시오. 좋다 좋아. 야. 여유롭다. 아, 돌기만 하니까 돌아버리겠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특별한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한 거 아니니? 응? 어째 생각해보니 안녕 얘들아, 누가 봐도 산타가 아닌 내가 왔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뭘 가지고 왔는지 아니? 아니야, 네 가지 뭘 가져왔니? 내가 아까 산타 다녀보자. 영어 해봐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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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얘들아, 쉬. 내가 뭘 가지고 왔는지 아니? 짜맞긴 선물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짜자자. 이게 뭐니? 직게 치즈 케이크 왔어? 이게 그냥 케이크 아니오. 아이씨, 평범한 케이크 아니야. 자, 먹어보란 게? 먹어볼래? 맛 평가 해주세요. 이거 먹고 영어 한번 해봐라. 맛있어. 한국말이잖아. 우리 영어 못해. 보다시피 맛있으니 됐다야.